그러자 예수님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따서 떠나지 말라. 뭘 가지고? 배운 거 가지고는 하나님 일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몇 날이 못 되어. 따서 몇 날이 못 되어.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강타하리라. 성령 세례가 올 때까지는 하나님 일을 하러 가라 가지 말라. 근데 지금 99%의 목사님들이 성령 세례 못 받고 지금 신학교 졸업장 가지고 개척교회 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또 안 모이는 건 아니에요. 천주교는 사람이 안 모이냐? 모이잖아. 야구장은 안 모이냐? 더 많이 모이잖아. 어떻게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들 한 2, 300명 모이면요, 아나무이뇨, 아나무이뇨. 지가 하나님이요, 지가 하나님. 조용기 말을 들어, 김중원 말을 들어. 이젠 조용기, 김중원 목사는 한나라 갔어. 그러면 나는 그들을 이어받은 대표자야, 정강훈 목사야. 그러면 정강훈 목사, 정강훈 목사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들어요, 목사 새끼들이요, 이 개새끼들이요. 지가 잘났다고 떠들고 나래요. 총신 91기인데 정교 분리의 원칙상 교회는 절대로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됨. 야, 이 개새끼야, 이 자식아. 사람